저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혹시 술 드시고 방송하세요? 아씨 파산. 신인 3인방 파이팅.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자다가 일어나셨다고 중간에 깨면 막 이렇게 힘들거나 찌뿌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아. 저보고 약간 눈빛을 아니야 짜증난다. 눈빛으로 때렸어. 예, 예. 맞은 것 같은 느낌. 예, 예. 얘도 눈빛으로 한마디 할 거예요. 눈빛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딱 아 이 제가 볼 때 그럼 자다 깬 얼굴 자다 깬 얼굴? 자다 깬 얼굴? 다 자다, 많이 다... 자다 왔어요? 네. 오. 네? 와 선수들 어떻게 이렇게 막 피부도 그렇고 얼마나 와, 대단해. 저도 믿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실 라떼맨 촬영 올 때는 엄청나게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세 분의 표정이 넷은 뽀샤시하게 나오고 감독님만 조금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왜요? 진짜요? 약간 그늘졌다. 네. 이걸 봤는데 감독님은 약간 그늘졌다. 예. 진짜로? 예. 네. 치키 약간 시큼해요 지금. 비비크림을 안 바르세요? 저는 전혀. 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몸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상한 예. 거예요. 혹시 어떤 말? 이상한 거예요. 어, 좋아요. 항상 태기라입니다. 최고의 미녀 고혜림입니다. 자 하나씩 뽑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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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혜민 선수는 누구 거 뽑았나요? 감독님. 감독님. 리액션을 해야 돼요? 차상현 감독님. 누굴까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나이는 74년생. 네? 감독님 뭐 네.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따뜻하게 하면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런 거 감독님 너무 따뜻해요. 다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나이는 야, 그만. 야, 이제 나 땀나 지금. 마음 많은 신세대. 신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난 몰라. 뭐 이런 거. 얘들도 어렵잖아요. 이런 거. 선수들도 어려워. 그냥 하는 거예요. 캡틴 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옛날에? 고발 받아 세봐 이거. 어? 캡틴 큐 알아요? 이게 몰라? 킹콩 샤워 이런 거 아세요? 킹콩 샤워 캡틴 큐. 내가 모르겠는데. 킹콩 샤워 뭐야? 저희 세대는 알고요. 자 그러면 야, 이걸 또 어떻게 읽어야 돼? 차상현 감독님이 소개하는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는 왜 맨날 티만 입어요? 뷰티? 박혜민 선수는 왜 같은 티만 입어요?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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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티? 프리티? 고보 4세대 아이돌 장충동 지휘 박혜민입니다. 본인도 지휘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선배 언니가 볼 때는 지휘 닮았어요? 네. 아니라고 했어. 저는 트와이스 지휘보다 장지휘. 김유리 선수가 소개하는 이고은 선수 삼행시입니다. 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 땀나. 괜히 내가 미안하네. 무슨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 그렇지 이런 거. 맞아 좋을 수 없다. 장충동 족발 아니야. 족발이라니요. 아니 족발이야 누가 족발 같아요. 소시지라니까요. 야 세상 사람 중에 이렇게 손가락 굵은 사람 처음 봐. 아 진짜 어떡해. 다 알겠지. 아 근데 진짜 아 정말로 소개합니다. 이고 선수 소개합니다. 자, 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 고은이가 코트 해주면 게임 끝. 고 은 은하수보다 밝게 빛나는 이고은입니다. 야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딱딱 네. 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시험 보여줘. 시험 한번. 언니 이거예요. 힘내. 네, 이왕 하는 거. 자, 이고은 선수가 소개하는 김유리 선수는 브루킹 넘버원.
정화유리, 방탄유리, 차상현 감독 피셜, 유리 없으면 선수단이 안 돌아간다의 주인공 김유리입니다. 아, 그냥이에요. 어? 못하겠어요. 아, 여기까지. 네. 아. 질문 해볼까요? 공격적으로 선수들과의 케미는 비결이 어떤 걸까요? 노력은 많이 해요. 정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 뭐 선수들하고 네. 훈련이 끝나면 같이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훈련과 네. 훈련이 끝났을 때 부분을 정말 잘 하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해요. 아, 네. 그럼 가끔 감독님도 뭐 경기가 안 풀리거나 좀 힘드실 때 선수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제가 부르죠. 세타 둘 부르고 네. 뭐 주장도 불렀다가 아니면 피킨 치자. 피킨이 된다. 치킨. 피킨 치자는 내 방금 뭐라 그랬나? 피킨. 아 치킨 피자인데 아 이거 말 이거를 잘 합성이 되게 요즘에 대세예요. 섹순. 감독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세요? 솔직하게요? 솔직하죠. 당연히 솔직하죠. 아 또 뭐 먹이려고. 아 살찌는데. 아, 피킨. 피자 치킨. 아 항상 가면은 네. 많이 먹으니까요. 잘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살 빼라 놓고 그렇게 먹이시거든요. 아, 살 빼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먹이고. 그지요. 네. 그럼 어떠세요? 이렇게 감독님이 세터 들어오라네요. 그럼 아, 영상 보면서 욕만 먹겠구나. 먹을 거는 잘 먹이는데. 그거는 나는 세터들한테는 아주 진지하게 더. 아 예, 좀 진지하게. 어떻게요? 내가 같이 영상을 보는 거.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 네 생각은 어떠냐. 뭐 네 생각은 어떠냐. 약간 이렇게 해서 혼 냈다가. 네. 혼만 내지. 민아, 우린 나가자. 네. 감독님이 GS 칼텍스의 분위기 메이커다. 이건 진짜 아닌데. 얘들아 듣고 있니? 여기에 뭐가 있었나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감동받은 적이 혹시 있나요? 박힌 분이? 아 지금 잠깐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렸잖아요. 카메라 시야를 가리면서 저한테 눈빛을 쏘았어요. 야 이거 진짜 혹시 있었나요? 있었어요 언니. 자 혹시 이건 선수 질문이 뭐였죠? 아, 질문이요? 네. 듣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전혀 요만큼도 듣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게 뭔가 너덜너덜해진 느낌인데. 없겠지만 혹시나 여쭤볼게요. 역시 없으시군요. 네.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 걸로 훈훈하게 빨리 마무리하시죠.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도 없는 거? 하나는 얘기해 봐. 질문이 그러니까. 소통을... 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화가 나. 저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한 번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높이! 없잖아. 높은 데서 왔는데요? 높은 자의 마음에서. 제가 이게 좀 무게를 좀 많이 잡고 다니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많이 무거우세요. 분위기 메이커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초속팀을 한번 지금. 아니요! 싸움 붙이는 저희도 보면 올까요? 많이 하세요. 시작한 거야? 뭐 했냐고! 대대 공방. 성공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